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파트 2, Understanding Macro Part 2예요. 여기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 설명을 했고, 하이진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자체, 쿼터는 그 자체로 스코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리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수를 만든다 그러면 이 리졸트의 영역은 여기 쿼터 내부예요. 외부에 있는 리졸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그 자체의 독립적인 섬이에요. 섬, 아일랜드. 그런데 섬인데 외부와 서로 연결하는 방식도 있었죠.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요겁니다. 이게 get과 post. 이게 매크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라우트에서 쓰고 있잖아요. get, post 쓰고 있고, 그리고 젠섭 할 때도 우리가 요런 것들을 봤었죠. 이게 펑션이란 말이에요. 펑션은 펑션인데 앞에 def라고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매크로잖아요. 그죠? 이게 펑션이죠. 펑션 앞에 def 혹은 def p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이 썼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동작하는 내용을 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언급할 것은 이런 것들은 아톰이나 스트링이나 이 플롯이나 투 엘리먼트 투펄 원소가 두 개인 투펄은 그 자체가 바로 AST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리스트도 그 자체가 AST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엘리먼트가 세 개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AST가 그죠? 그리고 이렇게 키밸류로 있는 리스트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A1, B2. 그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요거예요. 요건 어떻게 되나요? A 키가 밸류가 X잖아요. 그리고 밸류가 Y죠. 그럼 이 X와 Y는 variable일 거 아니에요. 그죠? variable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키 밸류 형식입니다. 요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게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리스트는 그 자체가 AST이기도 하지만은 리스트 속에 variable이 들어가 있을 경우 그 variable만 따로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죠? variable 표현하는 방식 우리가 이전에 봤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키 밸류 형태가 된다는 거, 요점에 주목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게 get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지금 볼 텐데 뭐가 좀 많아요. 많이 있는데 예제를 볼까요? plug route 이걸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plug route 넣고 그리고 또 여기에 my route 있습니다. 그래서 my route 두 개가 있어요. 얘가 서버입니다. 얘가 서버이고 그리고 얘가 클라이언트로 쓰일 거예요.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전에 젠 서버 다뤘었죠. 젠 서버나 뭐 여러 가지를 다뤘었는데 피닉스 서버도 마찬가지고 그럼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엘릭스 내에서 구현되는 메커니즘을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서버를 불러오죠. 서버 모듈. 그죠? plug route 불러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match라는 펑션을 정의를 해두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get이라고 하는 매크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요 get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불러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매크로 get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매크로 자체도 펑션이잖아요. 그죠? 펑션이니까 우리가 plug route를 import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걸 불러서 쓸 수가 있죠. 불러서 쓴 거예요, 여기. 그죠? 근데 불러서 썼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서 썼는지를 좀 보면은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서버에서는 다 쿼터로 해서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get route body 첫 번째 hello가 들어가고 요게 요렇게 쿼터 두니까 요걸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죠. 얘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 언쿼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헬로가 들어가죠.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요 베리어블 이렇게 이 느낌표를 붙인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 뺄게요. 그리고 별 의미가 없으니까 뺐습니다. 그리고 예, 요 상태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 있고 컨 있고
그리고 두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어디로 가나요? 요게 딱 잘려서 여기로 오는 거죠. 바디 두 언커트. 그죠? 여기 이 자리로 오는데 이 자리로 왜 여기로 오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두키 밸류죠. 키 밸류. 다시 보시면은 요 게스에서 첫 번째 아규먼트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얘예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게 요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리스트예요. 이게 리스트라는 거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죠. 그죠? 펑션의 아규먼트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는 두가 키고 바디가 밸류입니다. 혹시라도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면은 잘 기억하십시오. 두가 키고 바디, 그러니까 펑션의 바디가 밸류이고 이것 자체는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쿼트에서 body do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do에 대응하는 key, do key, key인 do에 대응하는 body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 body예요. 그리고 body가 딱 잘려서 여기 언쿼트니까 그대로 딱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et, goodbye, get 호출했죠. get 호출하면은 얘를 리턴합니다. 얘를 리턴하는데 그냥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가 여기 루트, 언쿼트 루트로 들어가고 바디가 요 바디의 두 부분만 빼서 여기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잘라서 자르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해서 여기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고 그리고 굿바이가 어떻게 되나요? 굿바이가 루트잖아요. 루트를 거쳐서 언루트에서 이 자리에 들어오죠. 그리고 요 바디 펑션의 바디가 언쿼트 바디 들어오게 되죠. 얘는 필요 없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지워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플러그 라우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죠. 이제는 이렇게 된 거죠. 매치 그 이전에 있던 이것도 아예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형식, 이 형식입니다. 원래 이게 이 클라이언트 하나에 서버의 기능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나눠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눈 방식이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요거는 다시 지우고. 너무 산만하게 됐네요. 다시 가져올게요. 복사해서 my route. 그러니까 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간에 연동되는 메커니즘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my route 일단 요것을 끄야 되겠죠? 그거 매크로 호출해서 동작하면은 이렇게 dummy connection 하이하이 나오는 거죠.